제가 까든 여러분들이 저를 까든 저희 부모님만 안 까시면 되는 거고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저에 대한 애정이라고 생각하고 애정 표현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겁니다. 자, 먼저 타워크로스에서 이번에 경기를 펼치는 1세트의 승리자 도지혁 선수가 위치해 있습니다. 연한 파란색으로 5시고요. 아쿠아색이죠. 자, 그리고 빨간색 테란의 9시 방향에는 임진묵 선수가 위치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추천하고 즐겨찾기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의 말씀 드리겠고요. 제 방송국 들어가 보시면은 여러분들 제 살 유튜브라고 왜 안 나와? 나오네요. 여기 유튜브 들어가 보시면은 제가 역대 해설을 했던 재미있는 그런 이슈가 될 만한 매치업들을 제가 많이 업로드 해놨습니다. 예, 안 나오네요. 안 나와요. 여러분 알아서 보시고요. 예, 알아서 보시고요. 안 나오네요. 응, 안 봐. 그러면서 본 것, 볼 거 다 알아요. 어차피. 사일리그 시즌4도 있나요? 님 눈은 사신가요? 지금 사일리그 시즌4라고 여기 방송국 제목에도 써져 있고, 여기 위쪽 자막에도 써져 있는데, 뭘 사일리그 시즌4를 언제 해요? 아! 당신은 내 마음에 100점! 아, 맞다. 별풍선 이모티콘 바뀌었지? 하프마돈 오빠님께서 1298번째 팬가입. 아이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1일 매니저 드시고요. 이야, 만 개 클라스? 100개인데요? 어쨌든 100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리그는 4일스타 리그 시즌3인가요? 1절만 하세요. 1절만 재미없어요. 1절만 하세요. 자, 어쨌든 타워크로스는 3인용 전장으로서 맵 밸런스에 가장 논란이 없는 그런 맵이고요, 선수분들도 인정을 하는 맵입니다. 왜 만개로 표시됨? 만개로 표시됐어요? 자, 100개요, 100개. 작작 좀 하세요. 예, 그래요. 작작 합시다. 자, 이러면서 서치를 나갑니다. 임진묵 선수. 어쨌든 이 맵을 선택을 했다는 거는 맵 밸런스에, 아, 이게 맵 밸런스가 논란이 없는 타워크로스를 임진묵 선수가 선택을 했는데, 이 맵을 왜 선택했냐면은 무난하게 장기전 형태로 이끌어가겠다는 생각입니다. 근데 도재욱은 여기서 15투네요. 자, 15투 빌드. 당시 레퀴엠 맵이 당시 성행했을 당시에, 2006년도, 2005년도쯤에 레퀴엠 맵에서 테란들에게 FD라는 전략을 개발시키면서, 그때는 프로토스 유저들이 드래곤 컨트롤이 썩 좋지는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드래곤 타이밍을 맥스로 이끌어내면서 초반 테란의 FD 압박을 막아내는 빌드로 선수들이 15투를 많이 썼는데, 요즘 15투는 배럭 더블을 저격하기 위해서 많이 씁니다. 자, 어쨌든 그러한 이유로 지금 선택한, 꺼내들은 도재욱 선수의 15투고요. 자, 이 앞마당 쪽 옆구간 쪽에서 구석 쪽에 SCB가 몰래 숨어 있습니다. 드라곤이 내 앞마당을 때리는 타이밍에 본진에 들어가서 파이어원 개수라든지 그 다음 추가 태클을 확인을 하겠다는 건데, 중앙 파이어원은 이거는 전략적인 수를 쓰겠다는 건데요? 로보틱스일 가능성도 있고요. 근데 지금 타이밍에 이거는 로보틱스일 것 같은데요? 아, 이거 리버죠. 이거 김태경 선수가 변형태 선수를 상대로 비잔티움 맵인가? 거기서 쓴 적이 한번 있어요. 15투 3드라 이후에 센터 로보틱스. 근데 그때 변형태는 가까스로 막았죠. 그때가 2008년도인가 2009년도에 MSL이었거든요. 그때 경기를 보고 진짜 감명 많이 받았는데, 야, 오랜만에 이 전략 보네요. 15투 리버. 자, 결국 테라는 가장 안정적인 빌드인 FD를 선택을 합니다. 근데 7만인까지 찍었다는 거는 임진묵이 공격은 한번 가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상대방이 2KT이기 때문에 공격을 가기보다는 일단 초반에 수비를 하면서 공격 대비를 해줘야 됩니다. 가장 좋은 빌드는 사실상 입막 후 탱크 CGW였거든요? 비잔티움을 비전티움이라고 하시네? 아, 제가 좀 발음이 어색해서요. 이해 좀 해주시고요. 자, 벌저 뒤쪽에다가 마인 깔아주면서 막아줘야 됩니다. 자, 시간 벌어주면서 벌처 마인이 이제 깔리니까 뒤쪽으로 빼야죠. 너무 이렇게 되면은 탱크가 오히려 잡힐 수 있는데, 와,
컨싸움에서 임진묵 선수가 전혀 안 밀립니다. 역시 오 임진묵. 자 하지만 문제는 이겁니다. 추가 리버타를 과연 막아낼 수 있느냐. 아 원숭이 띠 몽군님께서 별풍선 50개 선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50개만 쏴도 1회 매니저라는 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무슨 날임? 아 오늘 그냥 해설 필터서 잘 되니까 여러분들께서 많이 써주시네요. 앞으로도 이런 해설 지향하고 앞으로도 이런 해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방자가 너 임진묵 팬이지? 아니요 저는 여러분들의 팬입니다. 네 전 여러분들의 팬이에요. 자 드래곤 나왔고 이제 리버 가겠다는 생각이죠. 근데 서포드 베이를 봤기 때문에 이제 외곽 쪽에다가 터렛 쭉 둘러치면서 방장 미쳤네? 원래 미쳤는데 이제 하셨나요? 아 오늘 방송 처음 보시는구나. 네, 원래 전 미쳤습니다. 네, 여러분들에게 미쳤습니다 저는. 예, 네, 저는 원래 미쳤어요. 자 이러면서 드래곤하고 한번 가겠다는 건데 실어나르겠다는 생각이죠. 근데 너무 뒤쪽에 있기 때문에 리버까지 준비한 다음에 한꺼번에 가겠다는 생각입니다. 자, 옵저버 나왔고요. 상대방의 마이를 제거하고 자, 이제 정면으로 어그로 끌면서 옆쪽으로 옆길을 치겠다는 건데 임진묵은 다 생각해야 돼요. 정면과 본진 두 가지 다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외곽에다가 터렛을 누르는 게 가장 좋아 보이는 베스트 판단인데 자, 앞마당 쪽에는 약간 외곽 쪽에다 하다시피 했지만 3터렛에만 그쳤네요. 3터렛 들어오기 애매하게. 자 그리고 아래쪽에다가 서플라이를 지어주는 이유는 시약보조 결국 정렬을 뚫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쪽에 3탱크 SCP 달아야 돼요. 질러까지 떨구면서 리버 마인 대박 터집니다. 아 리버 잡혔어요. 근데 2탱크도 잡혔어요. 이러면 몰라요. 자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시청자 퀴즈 어떻게 될까요? 과연 육드라 SCP 원샷원킬. 아 막아내는 분위기인데요. 문제는 셔틀과 리버가 몽땅 잡혀서 리버 하나만 충전을 하거나 셔틀 하나만 충전을 하면은 그 다음에 올 수 있는 게 아니라 셔틀과 리버 두 가지 모두 와야지 충전을 할 수 공격을 할 수 있습니다. 투패까지 일단 올리기는 했는데 자 이제 퀵뷰 좀요. 예, 엿드세요. 엿먹으시고요. 아 근데 데뷔가 너무 좋았어요. 앞마당에 벙커 깔면서 외곽 쪽에다가 터렛도 이런 식으로 깔아주면서 이제는 못 들어옵니다. 결국 여기서 도제역이 내릴 수 있는 가장 최상의 초이스는 앞마당과 트리플을 동시에 가져가주면서 리버로서의 타이밍 대비를 해주는 겁니다. 해설 시청자 많으니까 막가네. 아닙니다. 아, 우리 옥주프 들어왔어요. 자, 스타포트 올려주면서 이제는 추가적인 드랍까지 생각해주겠다는 생각인 것 같고요. 드랍십 운영하겠다는 생각인 것 같아요. 이건 뭔가요? 앞마당 가스 짓다가 다시 넘겼네요. 자, 그렇죠. 동시 투넥서스를 해야 돼요. 어차피 테라는 당장 병력 공백이고 앞마당이 빨랐지만 토스는 앞마당이 늦죠. 그러니까 트리플 빨리 먹으면서 자원 차이 좁히고 그리고 테란이 앞마당의 위력이 부각이 되면서 팩토리를 폭발적으로 늘린 다음에 한번 치고 나오는 타이밍에는 그 타이밍을 리버로서 메꿔야 돼요. 그 타이밍을 리버로서 커버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쌀고추 후기님 한개 팬가입 감사합니다. 1299번째 팬가입이시네요. 고맙습니다. 제가 좀 그렇죠. 예. 고맙습니다. 자 이제 뭐 포게이트 늘어났고요. 리버가 있어야 돼요. 지금은 추가적으로 리버타를 준비를 하면서 테란의 타이밍인 러쉬에 대한 대비를 해줘야죠. 일단 3팩 상태에서 그치고 있는 임진묵 선수입니다. 자 벌쳐 들어갑니다. 본진까지 무혈 입성.
아 무혈 입성은 아니지 참 맞았으니까. 아무튼 들어갑니다. 아 이거 이득 본데요? 땡 돌아가면서 이쪽에서 또 하나. 어떡하죠 사일님 너무 죽이고 싶어요. 죽이지 마세요. 왜 절 죽이려 합니까? 자 유혈 입성 하고요. 아니 왜 절 죽이려 합니까? 이러면서 커맨드 센터 하나 더 가져가 줍니다. 어디까지 가는 겁니까? 오우. 아 드랍십 잡으러 간 거구나. 아 그렇군요. 근데 배치가 좋은데 아 가까스로 피해갑니다. 이러면 언덕 드랍 할 수 있는데 그나마 다행인 거 셔틀이 있어요. 원탱크 내리고 시즈 모드 벌써 두 기도 이쪽에 바로 내려버립니다. 1킬 3킬까지 그러면서 6킬 보합 6킬을 하면서 드랍십과 원탱크 투벌출을 내줬습니다. 개손해봤죠. 도지옥이 잘 막았습니다. 자 드랍십 한 번 더 나오고요. 자 토스도 할만합니다. 병력 공백기만 메꾸면 되거든요. 그리고 원래 15투 리버나 15투 다크의 15투 체제를 막은 다음에 테란의 판단은 이런 식의 트리플 빠른 트리플 커맨드에 업테란으로 응수하는 게 맞습니다. 자 한 번 더. 자 쉴 새 없이 흔들겠다는 생각이 임진목 선수입니다. 자 여기서 드라곤이 좀 덮치는데요. 포지션 좋아요. 리버도 뒤쪽에 있거든요. 아 질럿 뒤쪽에 있거든요. 야 여기서 이득 보네요. 도지옥 선수가 여기서 이득을 봅니다. 근데 여기서는 약간 손해. 그래도 뭐 어쨌든간 이 정도면 이득을 봤다고 볼 수 있어. 왜냐면 교전상에서 비슷하게 싸웠고 시간을 벌면 3컵을 못 먹습니다. 이득입니다. 왜냐면 추가 트리플을 먹는 타이밍이 그만큼 지체가 되거든요. 토스의 트리플은 빵빵하게 돌아간다는 거 해설자 스알못이냐? 아니요 스알못 아닌데요. 스알못 아니니까 해설을 하지 뭔 소리야. 본진의 병력 옵니다. 아 정색 안 했어요. 정색 아니야. 자 여기서 드라곤 옵니다. 오 근데 여기서 이득을 많이 보네요. 이 드랍 한 번으로 자기가 트리플을 돌릴 때까지 시간을 벌고 있습니다. 게다가 사벌초도 있거든요. 체제상 옵저버가 늦다는 한계가 있었어요. 자 그래서 벌쩍 삥 돌면서 여기 구석을 빈틈 파고 돌면서 풀어보고 사냥하겠다는 생각인데 스캔 뿌려보고 가야죠. 임진목 무대포식으로 그냥 들어갑니까? 무대포 정신! 어쨌든 여기서 어그로 끄는 것만으로도 이득입니다. 자기는 추가 멀티를 돌리면서 본진 쪽에 시간이 좀 더 걸리거든요. 야 이러면 임진목의 페이스로 다시 한번 넘어가는 분위기입니다. 자 이제는 질럿 내리면서 자 스플래시 데미지 유도하고 자 지빌끼리 때리게 만들고 있어요. 자 공이가 완료됐고요. 자 5팩이 임진목. 자 그리고 게이드 8개 최우선 선수입니다. 아이 도재욱 선수. 아 이번 최우선 선수죠. 예, 개인적으로 SK 응원합니다. SK 화이팅! 예, 도재욱 선수죠. 자 근데 한번 뚫겠다는 것 같거든요? 자 한번 뚫겠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 지금 너무 잘 치고 있어요. 우와! 이야 이거 서플라이 대부 심시티 완벽한데요! 못 들어와요. 지금 삥 돌아가가지고 가야되고 이거 막으면 결국 지지 받을 수 있어요. 지지 자 이렇게 되면서 임진목 선수가 2세트 타워크로스 자신이 선택한 전장에서 경기를 잡아내면서 14분 49초 만에 경기를 잡아내면서 1대1 동점 스코어를 만들어내면서 3세트 소원까지 이끌어가는 모습이 되겠습니다.